지난 3월 15일 강풍으로 배터리가 급속 소진되었는지 벌붕이는 긴급 착륙을 하게 되었고 저수지 가장자리 낚시터 데크에서 마침내 추락하고 말았다. 수면으로 가라앉았는지 신호는 사고 직후 끊겨서 위치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추락해서 드론을 잃어버린 게 처음이고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확인이 안 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추락 직후 본 장면인 갈대와 나뭇가지들을 근거로 추락 지점 앞에 있는 갈대 군락지를 수색했는데 결국 잘못된 작업이었다. 드론이 가벼워서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오판의 이유 중 하나였다. 떠내려가서 갈대 같은 데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나처럼 드론이 추락해 마지막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 파일 확인 방법을 준비해봤다. 낚시터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니 추락 지점이 무티랑 가깝긴 해도 수심 4m가량 된다고 한다. 사고 당일 추락 지점을 확인했더라도 결국 잠수 장비를 위해 복귀하긴 했어야 했다. 천만다행으로 나는 잠수 장비가 없지만 지인 중에 잠수 경력과 장비가 있는 인재가 있었다. 그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여줬던 영상이 그 가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드럼통 같은 거 있고 여기 바다 카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낚시터 직원들에게 드릴 선물도 구입했다. 사고 당일 보트를 태워주는 등 수색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게 손보잖아요. 네. 색깔이 또 특이하네. 여기 위. 아직 드론이 가라앉은 건지 물가 기슭이나 갈대 군락지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천은 우석대 인근에 위치한 낚시 용품점으로 가서 가슴 장화를 구입했다. 주차장이 넓어서 좋았다. 여기죠. 네. 60 신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이게 55죠? 물에 들어가면 쫙 밀려서 아, 조금 아프거든요. 네. 좀 아. 여유가 조금 있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 이렇게 해서 물은 안 봐도 되겠지? 네, 편하기만 하는데. 네. 이걸로 할게. 몸통은 어차피 들어가면 위에는 아주 한겨울에도 버틸 수 있는 옷이고 근데 아래는 맨발에 쓰레빵 반바지 음양오행의 원리 수승하강의 원리에 따른 건가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오, 오늘은 물에도 물이 좀 보이네. 저번에 좀 요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이거 들고 와. 네. 아, 일단 막대기 네. 여기 그 무슨 플라스틱으로 보일걸? 무슨 화장실 같이 생긴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칸에 있었어요. 이거 여기다가 끌어 올렸어요. 아, 그 저번 얼마 전까지 있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영상을 봤을 때 그 화장실이 있었고 그 칸에 떨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에 부딪혀서 떨어진 거라서 떨어진 거 자체는 여기고 네, 여기서 바닥을 일단 좀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있으면 네. 저는 혹시나 더 다른 데로 이렇게 밀려 났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장자리로. 그래서 아니야, 여기 빠지면은 네. 밀려나진 않지. 그대로 가야지. 일단은 이 기둥 근처로 한번 해봐야겠어. 네. 어? 바닥 닿아요? 이렇게 들고 봐. 철같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 기둥 기준으로 왼쪽은 제가 한번 뒤져보고 어느 위에
아 그래도 막대기가 끝까지 들어가긴 하네. 어 근데 이 나무가 막 떠오르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무로 된 장대는 자꾸만 떠올랐고 휘젓기가 생각보다 불편했다. 네, 오늘 잘 수색할 수 있을까? 괜히 눈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는데? 열심히 장대질을 해보았지만 녹조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아 고프로를 넣어보기로 했다. 원래는 밧줄에 고프로와 돌을 달고 물속에 투여할 생각이었는데 장대가 있어서 이용하기로 했다. 네, 고프로 역사상 물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날이 되겠네요.